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극한직업 배성재 허리띠님 차단해 주시고요. 배성재 예체. 아, 배텐에서 다른 채널 홍보 조금 불편하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도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저 해피투게더 찍고 왔어요.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이마에 윤기가 블링블링 되살아날 때가 됐죠.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아, 이마가 오늘 눈부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광이 나는지. 반짝반짝하네요. 감론을 박이에요. 저건 물광일까 불광일까. 유재석을 만났기 때문에 유광이다. 이마의 광이. 아. 지난주 윤태진 씨가 해피투게더 네. 예능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녹화하고 왔어요. 네. 정말 경사네요. 유느님을 뵙고 왔는데 유느님 만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좀 주변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서성서성 되기는 했는데 먼저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보냐고 이러면서 야구 매거진 할 때 네. 챙겨봤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딱 인사를 하고 쭉 가셨거든요. 네. 근데 혼자 이렇게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악수한 손을 이렇게 앞을 펼쳐보면서 아 이게 손 씻기 싫은 느낌인가? 아 너무 좋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간증 시간인가요? 물어보시면 있고 아 진짜 세례받고 온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배성재 만났을 때 이야기랑 비교해봅시다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배디가 짱이죠. 네. 아 유일신인데 비교가 되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능이라는 네. 게 분량을 욕심내면 안 돼요. 아 진짜 네. 싹둑싹둑 많이 쩔려 나갑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별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다녀왔는데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희 배텐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언급하기가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광탈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쫓고 나올 것 같은데 네. 아 나 이거 너무 요썰고 너무... 조썰고 어떻게 오늘부터 유태진인가요? 아니요. 유재석이 지목한 대형 신인 남이 아니에요. 아, 이 정도는 아니고. 혹시 배텐 얘기도 했나요? 배텐 이야기도 하고 배디 이야기도 하고 오. 배디 꼭 봐주세요. 요 썰고 조 썰고 되면 저희 배텐은 워낙 쿨한 방송이라 네. 타 방송사 뭐 예능이나 드라마 얘기 막 시컷하지만 거기는 또 KBS의 핵심 예능 아닙니까? 근데 저희 얘기를 과연 썰지 않을지. 근데 일단 거기서 배디 이야기 했을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하지만 제작진은 KBS 직원들입니다. 예. 그렇네요. 싹둑싹둑. 네. 썰린 다음에 나중에 털어주세요. 그럴게요. 이런 네. 얘기 했다. 썰린 얘기. 예. 남사친 추천으로 배텐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신입 청취자입니다. 오. 친구가 자꾸 저보고 윤태진 했네, 윤태진 했어 이러는데 뜻을 모르겠어요. 예쁘단 뜻인가요? 예쁘신가 봐요. 아, 예쁘단 뜻이죠. 와, 네. 이 지상파 평일 예능하고 오더니 아니, 뻔뻔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아, 네. 이 수신료의 가치를 여기서 아니. 이렇게 보여줍니까? 좋은 뜻은 아닙니다. 네. 네. 빛의 속도 탈락, 광탈 얘기입니다. 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주제는 일상생활 도중 불편하게 툭 튀어나오는 직업병입니다. 요즘 근데 윤태진 씨는 1인 방송 그거 하면서 혹시 뭐 직업병이 생긴 거 있습니까? 직업병까지는 아닌데 제 그 하루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특별하게 얘기할 거리가 없을까? 아이템을 찾는다. 네. 뭔가 계속 요건 얘기해야겠다. 요건 콘텐츠를. 재밌는 얘기네. 약간 이런 거. 그리고 계속 동영상을 자꾸 찍는 그런. 같이 MT를 갔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왜요? 카메라를 꺼내놓고 앞에다가 네. 찍고 있으니까. 아니요. MT 때는 그렇게 제가. 안 한 게 그거예요? 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사진 스튜디오 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볼 때 자동으로 보정 효과를 걷어내고 실물은 이렇겠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재작년 베디의 인생 사진 아래땡 화보를 보면서 보정하신 분이 정말 뼈를 깎는 장인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 사진은 좀 너무했어요. 그죠? 그래요? 그 많이 보정한 건가요? 찍고 네. 갖다 주셨어요. 직접 그 기자님이 네. 딱 나오자마자 그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딱 보고 펼치는 순간 제 사진인데도 너무 저의 반응 예? 예? 이랬는데 그분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겪는 반응이라는 것처럼 많이 놀라셨죠. 뭐 이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자연스럽게 엄청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저 같아요. 그죠? 컨디션 좋으면 아니 배디예요. 배디인데 진짜 배디 안 같다. 너무 보정 심하겠다. 이게 아니라 배디인데 배디야. 근데 막 턱선이 막 이렇게 네. 근데 그 턱선
사진도 만들 수가 있나요? 고정으로? 몰라요. 어쨌든 저는 그 사진을 찍을 때 일단 옷을 제가 평생 입지 않는 옷들을 막 입히면서 그때부터 불편했거든요. 이런 옷 저 안 입는데 괜찮아? 저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겠어요? 했는데 찍으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배가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랬는데 저 나온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예? 와, 네. 그 생각나요. 와, 진짜 배디였는데요. 아닙니다. 찍을 때만 이렇게 찍으신 건 아니죠? 곰을 찍었는데 사람이 나왔다고 하신 분 있고. 단군 신화급. 교도관으로 4년 동안 일했는데 소개팅할 때 실수로 소개팅녀에게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는 게 죄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네요. 소개팅녀 표정 굳고 주선자에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오. 이 정도면은 그냥 스몰 토크. 농담으로 아 제가 교도관이라서요 뭐 이렇게. 아니면 센스 있게 여성분이 예쁜 게 죄? 약간 이런 이 해투를 다녀오더니 아저 원래 그랬는데 물 올랐어 원래 그랬는데 건데기도 없는데 갑자기 본인이 건데기를 만드네. 그러니까 뭔가 센스 있는 여성분이셨다면 이렇게 받아칠 수도 있었다라는 네. 거죠. 네. 아 유느님의 픽이 이 정도 폼을 보여준다고 당신의 마음을 흔든 죄? 약간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었다. 정말 낯서네요. 아, 왜 그래요? 지상파 평일 예능 한번 나갔다 오면 이렇게 낯설어지는 겁니까? 오늘 배텐 굉장히 혼종 느낌이라 듣기 불편하다고. 굶기와 해투기가 너무 섞였다고 하신 분들. 은행원입니다. 계산기가 없으면 계산을 못합니다. 그건 저희도 그래요. 은행원이면 저희 암산해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계산기 없으면 계산이 안 된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핸드폰에 네. 계산기 앱 켜고 항상. 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은행원 분이신데 돈이 지긋지긋하고 꼴도 보기도 싫어요라고. 자기 돈이면 그럴까요? 남의 돈이니까 꼴 보기 싫겠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네. 매일매일 냄새 맡고 매일매일 먼지 털어주고. 형사입니다. 맨날 피의자 신문을 하다 보니 와이프한테도 육하 원칙에 맞춰서 질문을 하네요. 와이프가 무섭고 서운하다고 해요. 라고. 저희도 무서워서 뭐라고 드립을 못 치겠습니다. 밥 먹었어?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왜? 그리고 제대로 된 질문은 반복해야 됩니다. 확실해? 그거 맞아? 라고. 그래서 또 다르게 약간 패러그래프 다시 얘기 물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차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잡아내는 거죠. 숨막히네요. 밥을 왜 먹어? 키보드에서 손대. 동작 그만. 네. 전 보컬 트레이너인데요. 예전에 남자친구랑 노래방 갔다가 배 힘쓰면서 노래하라고 배 때렸다가 엄청 크게 싸우고 나왔습니다. 너를 처음 이렇게 누르고 그러면 너를 처음 이렇게 되잖아요. 배를 누르면 힘 주라고 이렇게 배치기 대판 싸우셨군요. 네. 발레하는 사람입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 주울 때마다 뒷다리를 들어요. 몸을 숙일 때 뒷다리는 이렇게 뒤에 네 아라베스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윤태진 씨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저는 예전에는 약간 이런 버릇이 있었어요. 설 때 약간 이렇게 좀 제대로 서 있고 그 버릇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지금 편해졌습니다. 그래요? 네. 와장창. 네, 와장창. 제 여동생은 7년차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저기 오빠가 왔네요. 자, 배꼽에 손 올리고 인사. 오빠 안녕하세요. 어머, 내가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인사했네. 내 방정맞으니 떼찌. 자, 거기 앉은 친구 아니 거기 앉은 오빠 선생님이 아니 동생이 건네는 국 좀 받아볼까요? 국그릇 안 받은 사람 손. 아유 우리 친구 우리 오빠 반찬을 이렇게 흘리면서 먹으면 어떡해요. 자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절대 흘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 오빠 멸치를 계속 빼놓고 안 먹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돼요. 그렇게 갑자기 화내는 거예요? 화내면 뭐라 그랬지? 나쁜 오빠예요. 그렇게 동생한테 화내면 돼요 안 돼요? 동생한테 짜증내는 행동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알았어요 우리 오빠. 제가 잔소리해서 많이 서운했어요. 선생님도 이 동생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오빠도 동생하고 잘 지낼 수 있게 함께 노력해봐요. 자 약속. 친절해져서 좋긴 한데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네요. 친동생이 저러면 눈 찔렀다. 해투에서 배운 상황극 실력이라고. 아 연기력이. 아니 여러분 저 항상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희가 쭈쭈님 사연을 재구성할 때 작가들이 MSG를 좀 쳤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연기를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거의 개콘 나가야 되는 아니에요. 네, 비켜 수신료 여신이 나가신다. 아니야 오바가 한 20% 늘었어. 네. 벌써 꽁트 했나요? 안 했어요. 아, 네. 아 갔다 오기만 해도 이 정도군요. 아니. 저는 뭐 딱히 진행병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저는 불편한 자리가 돼서 뭐 내가 좀 총대 메고 진행해야지 이런 거 하잖아요. 불편한 자리는 그냥 불편하게 둡니다. 불편해. 네. 그래야 빨리 집에 가잖아요. 아유 불편해. 아 뭐 저도 행사 같은 거 행사장에 돈 받고 가게 되면 네. 그래도 진행을 할 때 분위기를 계속 띄우는 편인데 다른 데 가면 어색할 때 재미가 있지 않나요? 어색과 불편도 하나의 재미 장르입니다. 그럼 그냥 두나요? 예? 어색하다. 땀이 삐질삐질 나고 뭔가 집중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흥분도 높아지고 네.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말과 말의 공간이 길면 다들 어색해지잖아요. 다른 사석에 오거나 이럴 때 가만히... 직업병처럼 그 이거를 띄워볼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네. 과학의 날 행사 어색했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게임에 나오는 리액션. 아, 근데 제가 맨날 이렇게 라디오나 개인 방송에서 남이춘으로 막 발랄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랜만에 좀 진지하게 해서 어색해 하신 분들 좀 있으셨을 거예요. 네. 리액션도 해투식이에요. 어이! 뭘? 번지점프 마스터입니다. 잠꼬대로 5, 4, 3, 2, 1 번지 한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잠꼬대로. 번지점프 마스터시죠. 이거는 참 또 눈물 나네요. 이게 직업병이라는 것 자체가 평상시에 나오는 것보다 잠꼬대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네. 군인들은 다들 경내에 자다가 걸려본 적 많으실 거고요. 딱 건들면은 총성 이렇게 자다가 되게. 그런 거 하게 되고 본인 관등 성명 되고 그 참 슬픕니다. 네. 불침번호를 한 번씩 그 후임병들 1, 2등병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짠해져요. 고1입니다. 컴싸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컴싸가 뭐예요? 컴싸가 뭐예요? 컴퓨터 사인펜. 컴퓨터 사인펜. 컴퓨터 사인펜. 그래도 우리 시절에 있었던 거네요, 그죠? 네. 예. 그 하얀색 마개. 네, 컴퓨터용. 아, 그걸 컴싸라 그러는구나. 컴싸 펜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컴싸 펜이라고 해야지. 컴싸는 뭐예요? 본인이 제가 몰랐다고. 너무 열변토하니까. 네. 본인이 몰랐다고. 그냥 넌 아싸야라고. 자, 광고 나가는 내내 조롱과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냥 컴싸라고 하는데 왜 토다냐고. 굳이 컴싸 팬이라고. 네. 그 인신공격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저 검버섯 돼지라고. 네, 이거 흑자입니다. 끝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깁니다. 네, 소두며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